자, 이번 시간에는 이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 즉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SQL을 통해서 이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그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 했죠? 요 각각의 컬럼들을 정의할 때그 컬럼이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데이터 타입은 크게 뭐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문자와 관련된 데이터 타입이 요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거는 차, 예, char, 캐릭터 약자겠죠. 바차, 예, 그리고 텍스트, 뭐 껴준다면 블럽 정도겠네요.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선 차는 0부터 255, 이거는 길입니다. 즉, 255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잘립니다. 예, 데이터를 기록하지 못해요. 그리고 바차는 역시 마찬가지로 0부터 255까지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자, 차는 고정 문자고요. 바차는 가변 문자입니다. 이두 개의 차이는 이렇게 요 위에 보시면 예제를 보죠. 자, 네임하고 차하고서 괄호 안에다가 사라고 적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요 네임이라고 하는 이 칼럼이 네 글자까지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 예, 255가 맥스고요. 255보다 큰 숫자를 여기에다가 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숫자를 지정하면 그 숫자까지가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 차나 바차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차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4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네 글자를 적고 한 글자를 적어요. 그 두 가지가 이 디스크 상에서 차지하는 공간, 즉 용량은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정 문자고요. 바차는 이렇게 4라고 집어 여기 어드레스라고 하고 여기 밑에는 바차 50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저 주소가 일반적으로 50자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50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소를 5글자를 적는 것과 50글자를 적는 것에 이 디스크 상에서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50글자를 적는 게더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바차가 훨씬 더 유연하고 편리한 형식일 것 같은데 왜 차가 있냐면, 차는 고정문자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저 고정문자라고 하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검색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차가 훨씬 유리하고요. 어떤 데이터의 용량, 데이터가 차지한 용량을 절약하는 데는 바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상당히 정형화된 데이터인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도시의 이름 같은 경우 상당히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할수 있죠. 서울시, 뭐 청주시, 제주시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주소같이 굉장히 가변적인,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바차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길이를 지정을 하는데요. 그 길이를 여러분이 크게 지정하면 뭐 편리하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길이는 가장 최소한이면서 최대한인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였던 데이터의 설계를 하는 사람의 인사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경험이 아주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럼 텍스트는 최대 65,000 개의 문자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텍스트는 나중에 뭐 자연어 검색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텍스트 형식인데요. 문제는 얘는 이 데이터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텍스트가 필요한 경우, 이를테면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게시물에 본문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쓰겠죠. 근데 제목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쓰지 마시고 바차 같은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아이디나 이런 것처럼 어떤 길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차를 쓰는 것이 좋고요. 그거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 int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tiny int도 많이 씁니다. 예, tiny int는 뭐 integer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int 같은 경우는 tiny in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8 음수죠. 그리고 200 아니
128이네요. 그리고 양수 127 사이의 숫자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숫자 0부터 255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데 뒤에 unsigned이라고 적혀 있죠. unsigned. 자, unsigned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이 tinyint라고 하는 형식의 데이터는 음수를 사용할 수 없지만 대신에 0부터 255까지의 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signed가 되면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의 숫자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약사항, unsigned이냐 아니면 sign이냐에 따라서 이런 제약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숫자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는데 그 숫자가 음수를 사용할 리가 없는 숫자인 경우에는 unsigned를 하셔야지만 더 많은 숫자를 포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mall int는 요 범주에 있는 숫자까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medium int는 뭐요 범주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요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은 이 작은 부동소수점을 기술할 때 쓰는 거고요. 이 더블 같은 경우는 큰 부동소수점을 기술할 때 쓰는 건데 이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10.35, 50.65 뭐 요런 소수점이 필요한 이 데이터 타입은 이런 부동소수점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날짜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date라고 하는 것은 y라는 것은 연도란 뜻이고 m은 months니까 월이고요. d는 day입니다. 그래서 date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면 자, 볼까요? 여기 birthday의 date time이죠. 그리고 date라고 하게 되면 입력된 데이터가 년, 월, 일까지를 표시하는 데이터고 그 데이터의 형식이 이런 형식으로 입력되고 이런 형식으로 출력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타임은 아 이건 데이터죠. 데이트죠. 데이트 타임은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가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는 것이 데이트 타입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뭐, 정해져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입력하도록 강제할 때 이넘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섹스라고 하는 거 있죠? 섹스는 이제 성이죠? 성별인데, 이넘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괄호 안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를 적재할 때,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넘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에 아주 작은 데이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데이터가 선택지가 있는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넘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넘을 쓰면 이렇게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딱 보면 헷갈리는 일이 적겠죠. 물론 이넘 대신에 아주 짧은 차에서 여기 괄호 안에다가 1과 같이 아주 작은 숫자를 써줘서 데이터를 적게 소비하면서 그 숫자에 따라서 다른 상태, 예를 들면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사람이 보기에 헷갈리죠. 예,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1번이 뭐고 2번이 뭔지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 이넘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 문서 같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 적합한 이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크리에이트 문을 통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이 크리에이트 문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예.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또 기억할 것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PHP 마이어드민이나 아니면 나비캣이나 뭐 여러 가지 그 MySQL 클라이언트들 있잖아요. 이 GU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PHP 마이어드민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